아이 오빠가 근처에 호텔 잡는다니까 그러네. 우리 집이 편해. 그러니까 나도 자기 집이 좋지. 근데 보통은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는 걸 더 좋아하지 않나? 아니 우리 집이 편하다 나는. 오케이. 난 자기 같은 스타일 너무 좋아. 이렇게 그냥 한 방에 훅 들어오는 스타일. 가끔 말이 좀 짧아서 그랬지 뭐지? 야 우리 자기 어? 되게 외진데 산다. 아니 뭐 다 쓰러져 가는데? 자기야 이런데 사람이 살긴 살아? 아 저기 호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자기 삐졌구나. 아니 저기 내 말은 아직도 이런데 사람이 사는 줄 몰랐다 그러지. 재개발 진행 중인가 봐요. 그러니까 자기야 우리 자기랑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어울리는 곳에 사는 것 같은데? 이야 정말 수다. 우리 자기 취향 굉장히 독특하네. 아니 뭐 저기 이상하다는 건 아닌데? 아우 이런 컨셉은 또 처음이라 내가. 벌써? 저기 좀 씻고 오면 안 될까? 바닥이 왜? 깜짝이야. 가족분들인가 보다. 이게. 알코올 섭취를 너무 많이 한 인간이다. 아버님? 잠시 살려두면 알코올은 해독될 것이다. 예? 그때까지 어떻게 조용히 살려두지? 이게 뭐야? 아이씨. 아, 이 새끼. 내가 지금 뭐 만만하게 보이나 본데? 하면 잘라둘까? 아니, 자르지 말고 일단 그냥 기절시켜서 묶어두는 게 좋겠다. 가만 있어봐. 야, 너네 가만 있어.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? 동족인가? 잡혀 있는 건가? 손 대지 마. 보낼 거야. 팀장님 괜찮으세요? 아이 생포하려다 놓쳤네. 생포하시려고 한 거였어요? 생포하면 좋잖아. 우리 사냥개도 모자른데. 자기야 괜찮지? 안쪽 상황은? 마무리됐습니다.
다 사살했어요.